그래서 저는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포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25살 김병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해 드릴 순서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강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학교 생활과 병행해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와, 그러면서도 학교 학점을 어떻게 잘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중순에 전역해가지고 6월부터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19년도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국어와 행정학개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그 단고나를 계속 끌고 갔고, 20년도 1월부터 2월 말까지는 이제 행정법을 공부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행정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법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다시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영어와 국사를 했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는 5시 반에서 2시 반까지 공부를 해서 3시간 혹은 3시간 반 정도 잤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뭐 6시에서 12시까지 할 때도 있었고, 6시간 이상은 자려고 했었습니다. 시험 기간 10일 전에는 학교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게끔 해서 학교 수업이 바로 끝나면 다시 단권하나 요약본을 들고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4.08, 비대면에는 4.67, 4.0을 맞아서 세 학기 모두 다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국어 배영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한 강의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졸음을 느낄 수 없을, 네, 그런 강의력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문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통문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자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셔서 정말 그 시험에 나오는 유형별로 한자를 강의해 주십니다. 본인만의 그 만든 강의 안으로 한자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게 저에게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한자 문제들은 다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성정혜 교수님이 코퀄리티 문제집이라고 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자신만의 그 데이터로 문제를 각각 선별해서 저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그런 문제집이 그 시험 유형에 맞춰서 나오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어휘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이번에 터졌을 때 코로나 관련 문제 뭐 이렇게 뽑아서 한땀한땀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볼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신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국사 같은 경우는 신영철 선생님을 선택했는데요. 신영철 선생님이 책을 집필하셨고 친절한 판서와 보기 쉽게끔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윤세영 교수님을 들었는데 굉장히 친절한 Q&A와 또 형처럼 잘 이렇게 소통해 주셨고, 학생들의 진도에 맞게끔 반복을 더한 그런 강좌와 인강인데도 불구하고 보강을 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양승 교수님을 선택했는데, 양승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화가 났던 제 마음이 좀 추스려지는 그런 목소리여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목소리여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라는 그 강좌가 있는데, 이 마무리 특강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교수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주셨고, 시험에 맞게끔 20문제를 딱 설정해주셔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나, 빈출되는 부분들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시험, 장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특강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크게 해줬던 강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체력 관리도 중요해서 운동 틈틈이 해준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공부 습관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려면 일단은 멘탈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합격생들도 중요시하면서 제 주변에 많은 수험생들이 포기하고 많이 좌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인데, 그래서 조금 더 그 자신의 약점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방해물들을 미리 좀 가급적이면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겠다라고 갖고 있고 그걸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신념에 맞게끔 정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겁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남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인생은 욕심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능력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와 공무원 두 개를 다 잡고 싶은데, 근데 이건 제일 큰 욕심이고, 능력이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남들 다 보는 뭐 유튜브 웹툰 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잠 같은 경우도 공부할 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학교도 해야 되고, 공무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냐? 그래서 잠을 줄였고요.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셔서 꼭 공무원 합격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계획대로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